콘서트를 총괄해서 진행해 주신 분이시죠? 네,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국건 총감독님의 개회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국건입니다. 우리 그 꼬맹이들 연주 잘하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듣던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을 이렇게 기타를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아, 이 모임은 그 강혜리 신님하고 저는 1년여 전에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그 한 20일, 3주 전쯤에 이런 앞마당 갈라진 시멘트 틀림
잡초가 자서 마당을 가로지른 빨래줄엔 수건 하나 걸려있지 않고 갯돌 위엔 고무신이 보이지 않았다. 문틀이 내려앉아 아기가 앉아있는 대창문을 열자 유령처럼 걸려있는 멈춘 빈천 빗두 쌍쌍 바람 또 싫은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죽어도 험한 곳.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줄 거야. 그리고 스테이지 세. 그래서 세로 선물을 줄 거니까 누구라고 하세요?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아 그래요? 네. 올라가. 자. 너가 이 세를 가져가면 돼. 알았어? 자, 너한테 가면은 바로 가져가면 돼. 알았어? 자. 너한테 가면은 네 앞으로, 네 앞으로 가면 좀 이따 기다려서 앞으로 오면 가져가. 가져가. 준비해. 네.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말고. 오, 두 손이.